광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스위스의 글로벌 제약사 로슈가 2028년 비만 치료제 제품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1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가운데 GLP 계열 제품은 비만, 치매, 그리고 심혈관 질환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비만 치료제는 만능약이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성장성,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입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최근에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로 수익을 쏠쏠하게 보신 분들도 꽤 저도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자, 이번에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로슈 이야기가 나왔고요. 로슈도 네. 이제 비만 치료제 뛰어들겠다 이야기 나왔고 오늘 또 외신 보니까 이 노보노디스크 위고비가 알츠하이머에도 효과가 있다. 효능이 네. 있다라는 게 밝혀졌다.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오는데 오늘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단 비만과 다른 질환과의 상관관계가 많이 높기 때문에 비만이 또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만능 치료제인가요? 뭐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만능 치료제처럼 부각이 되고 그러니까요. 있는 게 저는 좀 그러니까 그 거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약간은, 걱정이 네.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메가 트렌드인 거는 맞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국내 주식 시장도 이 같은 이제 이슈로 좀 더 이제 종목들이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이미 전일 같은 경우에도 신신제약과 같은 중소형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 이슈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네. 지금 이미 로슈가 기존에 이제 스위스 1위 기업이었던 글로벌 식품 업체인 네슬레를 지금 앞서고 시가총액 한 362조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시총 1위로 넘어서게 됐습니다. 로슈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한 차례 그 비만 치료 관련해서 진행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부작용이 커서 중도에 한번 멈췄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후로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비만 치료제가 계속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네.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카모트 테라퓨틱스를 인수를 하면서 다시 이제 뛰어들게 됐고요. 사실 이 같은 이제 배경에는 뭐 글로벌 지금 다국적 그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의 미고비나 일라이릴리의 제파운드가 성공한 그런 이제 그렇죠. 사례들을 네.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금 주가 상승세에 이미 많이 반영된 기업들도 있죠. 팩트론 네. 같은 경우에도 후보물질 지금 뭐 기술 이전했다라고 해서 이미 주가상 많이 반영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대기 중에 있는 기업들도 있긴 합니다. 우리 국내 이제 기업들 중에서 대기업 중에서는 지금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 같은 이제 기업들도 현재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연구 개발하고 임상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진행 중인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작은 회사들도 지금 비만 치료제 쪽으로 많이 뛰어들던데. 이게 적응증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이제 인슐린이 이제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인슐린을 이제 분비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뇌질환과도 연관이 있는 게 뇌 같은 경우에도 인슐린에 이제 저항이 생기게 되면은 치매가 발병이 될 수가 그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슐린을 분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표본. 표본이 지금 현재는 거의 뭐 당뇨 환자나 비만 환자를 주로 해서 대상으로.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환자나 뭐 내지는 그 집중적으로 치매 걸린 환자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본에 대해서 사실 분별력은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고서 네. 이제 보여지고요. 예,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는 이제 주사로 이제 투여하는 그런 네네. 이제 방식이 좀 많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매일매일 이제 투여를 한다거나 내지는 주 1회 투여를 한다거나 했을 때 당연히 주 1회 투여하는 약이 조금 더 편의성이 높을 그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부각을 받았었고 여기서 이제 더 넘어가면은 바이오 베터 쪽이죠. 플랫폼 이전을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사제에서 먹는 이제 경구약 지금 이쪽으로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네,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사실 이런 이제 약들을 바이오시밀러를 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이렇게 나와 있는 성분 내에서 주사제를 지금 먹는 걸로 바꾸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종목 공략하실 때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시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지금 비만 치료제가 당뇨뿐만 아니라 네.
금연 치료에도 지금 효과를 보이고 있다. 네.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노보노디스크 쪽에서 나온 그 성분이 금연 쪽에 그 효과가 있다라는 네. 연구 개발이 바로 이제 어제 엊그저께 뉴스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여러 가지 질환으로 적응증이 네.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비만 치료제 볼 때. 이 비만의 기준이요. 서양과 또 동남아 쪽은 또 다르 그 그쵸, 동아시아 국가는 다르기도 네. 하거든요. 서양 같은 경우에는 체질량 지수가 30 정도 되는데 우리 이제 국내 동아시아권은 체질량 지수가 25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좀 나아가면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몸무게가 140kg 정도 돼서 네. 지금 고혈관 그 고혈압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심혈관 많죠. 내 질환뿐만 네. 아니라 많죠. 지금 비만도 겪고 있어서 기대 수명이 국정원 쪽에서 나온 결과를 보니까 2, 3년밖에 남지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 비만약을 계속해서 좀 접목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체질량 지수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아시아권은 25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한 40 정도 네. 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네, 북한 쪽에서도 이런 해외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이런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증시에 들어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여기저기 접목이 되고 다른 질병에도 효과가 있다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고 있죠. 관련해서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종목들 움직임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이 상승했습니다. 종목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삼천당제약은 비만 치료제 모멘텀을 안으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 안으로 들어선 종목이기도 하죠. 최근에 주가 추이가 지속적인 상승세 그리고 있는데 어제는 0.6%가량 하락하면서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는 일본의 제약사와 함께 독점 판매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거래지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대봉 LS 같은 경우에도 많은 상승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4.7%가량 하락을 하면서 전일에는 마감을 했고요. 23일에는 22%가량의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벤티지렉 같은 경우에는 전일 0.3%가량 오름세가 나타났는데요. 위고비와 같은 성분인데 약효의 지속기간이 한 달까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부각을 받고 있고요. DXVX 같은 경우에 7% 이상 강한 상승 나왔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고요. 18일과 19일에는 2연상을 기록하면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으로 굉장히 작은 종목에 속합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 너무나도 많고요. 먹는 약 그리고 주사제, 붙이는 약까지 다양한 제형들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선별을 해야 될지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좀 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이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관심은 많은 상황인데 막상 투자를 하려고 하면 종목 고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파트너님 아까 고은별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먹는 약, 주사제, 패치형 그리고 또 뭐 회사들이 국내에서도 개발하는 참여하겠다는 회사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네. 주가도 이미 너무 많이 간 것도 있고 네. 어떤 거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신규 상장한 기술 특례로 신규 상장한 D&D 파마텍을 보고 D&D 있는데요. 파마텍이요? 지금 이미 국내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올라간 종목들도 좀 꽤 많이 보이고 적자가 지금 지속되고 그쵸. 있는 기업들도 보이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신규 접근하기에는 좀 우리 시청자분들 부담 가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를 나름 하고 해서 제가 발굴한 이제 종목이라고 좋아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올해 상장한 유일한 신약 개발 바이오텍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또 여러 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이프라인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한 3개 정도가 되는데요. 네. 하루 1회 복용하는 경구용 이제 비만 치료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또한 그 기존에 나와 있는 경구용 치료제와는 조금 또 차별화를 둬야 되겠죠. 이전에 지금 나온 거는 위에서 흡수를 돕는 거라면 지금은 장에서 좀 더 빠른 흡수를 돕는 그런 이제 경구용 치료제로 지금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 이제 경구용 치료제 쪽으로 지금 임상 1상 2상까지 지금 넘어간 단계에 있는 네. 파이프라인도 있거든요. 그쪽 파이프라인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당뇨에도 물론 이제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지방 간염
같은 경우에도 관련 효과가 또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함께 연계돼서 지금 만들고 있는 비만 치료제도 있기 때문에 관련 움직임 보셨으면 좋겠고요.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 이후로 공모가 아래까지 빠졌습니다. 네. 공모가가 3만 3천원이었었는데요. 2만 5천원까지 갔었어요. 네, 네, 그 오버행에 대한, 그러니까 그 보호예수 물량 해제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이제 네. 어느 정도 해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도 2만 5천원 대비해서 지금 3만 5천원 구간대까지 회복세 나와주고 있거든요. 현 구간에서 이제 접근하신다라고 쳤을 때 손절 구간도 3만 2천원 구간대 짧게 잡아가시면서 또 대응해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D&D 파마텍 주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생 상장한 이 D&D 파마텍을 주셨고요. 자, 서영원 차장님도 비만 치료제 관련 쪽에서 어떤 종목 보세요? 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대봉 LS. 대봉 LS. 뭐 비만 치료제 섹터 자체가 좀 테마성이 좀 강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단기 시세를 좀 노리는 전략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모멘텀 확실한 종목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대봉 LS에 그렇죠.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대봉 LS가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뭐 제네릭 쪽에 대한 사업을 지금 2019년부터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 좀 편입이 되면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 줬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의약품 원료 쪽에 대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화장품 원료 쪽도 함께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조정 시에는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봉 LS는 비만 치료제 외에도 지금 뭐 피부 쪽에 대한 펩타이드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점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추격 매수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비만 치료제가 어떻게 보면 테마로 하나의 형성이 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은 한미약품인데 정작 막 강하게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무거운 종목들은 테마에 못 엮인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다른 이슈와 좀 같이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는 좀 대봉 LS 같은 좀 안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더 투자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 좀 조정 나왔는데 대봉 LS 그럼 이번 주에 좀 매수해도 괜찮다고요? 네, 보세요? 저는 뭐 지금 단기간에 좀 시세가 나왔을 때 우리가 추격은 좀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 대봉 LS는 어떻게 보면은 비만 치료제 이슈로 최근에 올라갔으나 네. 모멘텀이나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종목을 점을 봤을 때는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잡아보는 거는 좀 괜찮을 것 예상이 되고 비만 치료제는 역시나 다시 한번 또 시세는 줄 겁니다. 그럼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또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고 지금 국내에서도 바이오 업체들이 비만 치료제 쪽으로 투자하겠다, 앞으로 진출하겠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옥석을 잘 가리셔야 되겠습니다. 두 분이 알려주신 종목 하나씩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전략,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